지금 아닐간의 문제, 일본인으로 태어나서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고 일본인보다가 한국을 더 사랑하는 왓다르베 미카 씨를 모시겠습니다.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로도 수출 규제를 체크하는 데 있어서 한 달 걸리는 기간이 90일까지 걸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 제조업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면적인 피해를 입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발 침착하게 대응하시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라든가 그런 강력한 행동을 하면 할수록 일본 정부는 더 강력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정부가 잘못된다 하더라도 여기 계시는 양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애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만이 이 나라의 희망입니다. 부디부디 태극기 집회가 하나로 뭉쳐서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힘을 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고성에 한 대 보내줘서요. 목성 두 대 합해서 열두 척이 됐어요. 여러분 박수 안 치세요? 그쪽 방랑 목성 열두 척. 두 척은 그나마 정은이가 보내줘서 열두 척 됐다는 거를 무슨 낯짝으로 국민 앞에 뻔뻔스럽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적어도 충무공의 이름을 갖다가 도용하는 그런 짓은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민족주의라는 단어를 지금 헌법 위에 올려놓고 우리 민족끼리를 외치면서 이 민족을 쪽박차게 만들고 있는 이 문제인은 우리가 반드시 타도해야 됩니다. 게다가 우리 착하고 예쁘고 그리고 순수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 우리 한민족을 감성적으로 들쑤셔서 일제불매운동, 일제불매운동이 누구를 위한 불매운동입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한 불매운동이겠습니까? 그것은 네, 문재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정은이를 위한 것입니다. 그런 불매운동은 관제민족주의입니다. 21세기에 그런 민족주의 여러분 절대 속아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정부는, 이 정권은 반드시 일본이 제안한 중재위원회의 구성에 합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땅에서 과거 문제로, 일본과의 과거사로 우리의 발목을 잡는 일을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어깨 쭉 펴시고 마지막으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이 땅의 최고의 토착 회군은 누굽니까? 이 땅의 최고의 적폐 가족 1호는 누굽니까? 문재인은 나가라! 문재인 아웃! 문재인은 김정은의 똘만이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많이 뵀을 텐데, 전 매일 경제신문 고문이시며 경제표본에 대가하신 우리 백일기구 회장님을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이, 많이 나오셨네요. 자유 대한수호 존경합니다. 자유 대기업 존경합니다. 고개 흔들어 존경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가 용기를 갖게 됩니다. 저는 나이가 들어서 노인입니다만은 아직도 피가 좀 끓고 있어요. 피가 끓고 있어요. 근데 저 이 눈과 귀에는 대한민국의 가장 잘하는 대한민국 국격을 올려준 한국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어요. 내 눈에 보이고 내 귀에 들린다. 경제가 못 살겠다고 합니다. 경제가, 대한민국 경제가 못 살겠다고 그래요. 기업과 기업인이 못 살겠다고 그래요. 왜요? 왜? 반대한민국이 집권했어요. 반대한민국. 신노동, 반자본, 반시장 정권이 점령해서 마치 점령군식으로, 호위병식으로 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볼모로 잡다 보니까 자기의 정권 차원의 전리품이나 노예품으로 채우고, 전리품이나 노예품 하고 가지고 올라가세요. 그러다가 필요하면 나오라고 그래가지고, 필요하면 나오라고 해서 촉구하고 당부하고 협조하라고 그러고, 평창올림픽 후원해라, 투자 일자리 창출 후원해라, 자기 정권 장면 필요하면 가서 동원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맨날 가서 압수수색하고 잡아넣고. 얼마 전에 기획재정부가 통계 발표한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5월 말 현재 대한민국의 살림살이 진영표를 체크해보면 30몇 조의 적자입니다. 관리 재정수지 적자가 36조 뭐 5천이니까 적자입니다. 왜 이렇게 됐어요? 대한민국 최근에 재정수지가 적자로 돌아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2012년 통계작전 이후에 처음으로 했어요. 왜 이렇게 됐어요? 경제를 압박해서 실적은 악화되고 재수는 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의 선심, 복지, 생계 지출은, 통지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죠. 펑펑펑펑펑. 왜 그래?
그 배경이 있어요. 왜 재정수 가 펑펑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재정 확장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재정 확장론이라는 게 들어보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 양극화시대 때 재정은 확대하면 확대할수록 좋다 하는 확대론을 제시해가지고 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걸 믿고 지금 펑펑펑펑 지출하고 있으니까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데 지금 이미 우리 경제는 다 까물어서 알고 계시죠? 한국의회 발표한 2019년 1분기 우리나라 GDP가 마이너스 0.4%예요. 이건 사상 처음이에요. 근래에 대한민국의 GDP가 마이너스 성장 때문에 올해 1분기 처음이에요. 처음. 세계적인 신용기관 S&P 피치사 같은 경우는 2019년에 대한민국의 경제 잘해봐야 2.0이다. 2.0. 일본의 노무라 정권은 노무라 금융지도는 1.8% 가면 잘 된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획재정부는 아니야 2.3, 2.4, 2.5 올라간다고 이러고 있어요. 왜 그래요? 기획재정부가 바보라서 그럴까? 나는 바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눈치 보려고 해. 눈치 보려고 청와대 눈치 보려고 아니면 국민들 눈치 보기 하려고 2.4, 2.5 어림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상황이 이 시간 현재고 이 시간 현재 계속 재정적자는 진행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대통령께서는 재정은 확장하면 확장할수록 만사 형통이다. 왜 그래요? 내년도에 4월 총선을 겨냥해. 나 내년에 4월 총선을 겨냥해가지고 집권당은, 집권민주당은 전국 시도별로 예타면제, 예비 타당성 면제 특혜 23조를 골고루 다 베풀어, 다 베풀어. 그리고 지역마다 생활 SOC하고 다 끌어모아가지고 내년도 총 예산은 500조를 넘어, 500조. 총선 전략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망하든 말든, 기업은 망하든 말든, 자기들 장기 집권 적을 이 시간 현재 진행 중인 사건입니다. 진행 중인 사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와 기업이 죽을 지경인데, 한일 간의 외교 참사가 벌어져가지고 어떤 사태가 벌어졌어요? 일본의 아베 수상이 대한민국 정부는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는 믿을 수 없다. 저는 국제 간의 협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게 믿을 수 없다. 저런 나라에 자유무역을 우방국 안보 우방국에 태클을 줄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경제 보복을 단행했는데 30대 기업 청와대로 오라고 30대 청와대 다 오게 맨날 압박하던 30대 기업 오라고 해가지고 일본이 반자유주의로 보복 단행했는데 당신은 독점하시오. 자기들이 잘못한 외교 참사 중전에 대한민국 기업 다 끌어들여. 기업이 무슨 죄질 해? 대한민국 기업이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하고 맞서가지고 이겨야 돼요.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하고 맞서가지고 이겨야 돼요. 백전백패예요. 백전백패. 백전백패예요. 일본 경제하고 싸워가지고 죽는 전선에다 다 나가라고 해요. 누가 대통령이. 자기가 이렇게 외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놓고 아베가 누구나. 아베가 뭐 미쳤어? 아베는 8개월 동안 구경을 다 1월 갈았어. 1월 갈았어. 대한민국 정부 믿었었구나. 대한민국 정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맺어진 청구권 협정 다 지었고 박근혜 정부 때 위안부 협정 맺어서 다 폐기하고 대법원을 통해가지고 일제강도 징용 배상 판결 위안 배상법 살아있다고 해가지고 압수하려고 그래요. 일본이 참으시고 절대 안 해. 절대 할 수 없어요. 그 전선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도 없어요. 일본 아베 정권이 반자유무역으로 해가지고 보복을 하니까 우리는 총력을 다하니까 30대 기업 기업 다 참여해라. 30대 기업 다 준수하라는 얘기예요. 30대 기업 일본 나가서 준수하라는 얘기예요. 한국 경제 다 망하게 해놓고 이제는 우리 민족 경제 다 멸망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이 시간 현재 제 눈과 귀에 들리는 진영적인 사건입니다. 이걸 어떻게 두고 볼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 경제 기자를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고비를 겪어서 쭉 성장해서 세계적인 성공 특례를 만들었습니다만 태평세우 역시 다 고비를 다 접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정부한테 당면한 이 경제 고비는 최악의 고비로서
이걸 뭐 원인도 없고 법도 없고 깡패도 아니고 조폭도 아니고 미쳐졌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 국민의 힘으로 분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기회는 내년도 4월 총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총선 작전이 어마어마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냥 소유적인 방법으로는 이길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깃발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태극기 깃발이 떨떨 묻혀가지고 내월 4월 총선을 통해서는 확실하게 문재인 정부를 심판해서 퇴출시키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저는 말을 내 말씀을 메모를 하겠는데 저는 오기 전에 저는 매주 중무로 자영업자 뒷골목에서 내가 끝내겠습니다. 자영업자 뒷골목에서 된장찌개면서 소금구이 먹고 오는데 그 주인이 오늘도 갔다 왔어. 오늘도 전주 사람인데 선생님 나는 전주 사람이고 저는 선거 때 민주당 찍었는데 왜 이제 손님이 없어요? 왜 이제 손님이 없어요? 나는 민주당에 표를 찍었는데 왜 이제 손님이 없어요? 언제 정권이 바뀌어요? 언제 세상 좋은 세상 와요? 이걸 오늘도 물어봤어. 오늘 이거 현재 확인된 사항입니다. 주문을 뒷골목에 가면 자영업자들이 수십 명 있어요. 일어날 수 없지. 매일 혼술로 혼밥으로 매일 만나는데 문재인 정권에 투표를 했는데 왜 손님이 이렇게 없냐고. 언제 선거가 되고 언제 세월이 바뀌고 언제 좋은 세상이 온다고. 내년 4월에 온다고 그랬어요. 내년 4월에 온다고. 제가 60년 전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신익기 선생이 민주당 후보로 나왔을 때 선거 구호가 못 살겠다 갈아보자. 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못 살겠다 갈아보자. 지금이 바로 60년 전에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 때문에 아주 시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태극기 깃발이 내년 4월에 선거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기회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못 살겠다! 못 살겠다! 우리 애국 집회에 빼놓지 않는 아주 유명한 가수 한 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무궁화 씨를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무궁화입니다. 네, 시국곡을 메들리로 한번 엮어봤습니다. 같이 해보세요.
이렇게 잠깐 일어봐요. 아이고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가수 이름이 무궁화의 찬반다이지 빨리됐으면 어떻게 될 뻔했나 이거. 자, 저하고는 뭐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만은 개사 한마디 한마디에 문재인은 빨개이고 문재인은 거짓말쟁이고 문재인 정권은 태어나서는 안 되고 국민들에게 다시 만끽할 수 없는 뭐 이런 나라를 선물한다더니 개백다구나 순전 이스가 빠진 나라만 선물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대한민국에 수많은 법조인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법이나 다스리면서 편하게 지내면 될 텐데 요놈의 문제 여기까지만 때려낸 열이 받는 변호사예요. 나와서 한마디 잘못했다가 자칫하면 고발 고소도 당하는 변호사예요. 그래도 나는 가만 앉아서 법이나 들여다보는 이런 변호사는 나는 못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을 하셨다더니 전형 변호사를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 또 제 말씀드리기 전에 이 여름 더운 삼복더위에 여기 계신 우리 여러분들 애국심에 제가 다시 한번 경의를 드립니다. 아, 존경하는 우리 고교연합 나라지킴 고교연합 애국시민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 더루킹 예, 여론조작 부정선거입니다. 근데 이거 정말 심각한 거 전혀 모르세요. 여기 계시는 분은 애국자시니까 너무 잘 알겠지만 저기 제1의 피해자라고 생각되는 자유한국당 그 누구도 거기 출마자 그 누구도 의의를 제기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역사 잠깐 한번 돌아볼까요? 4.19 혁명이 왜 일어났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또 원인이 뭐죠? 3.15 들어보시죠. 3.15 부정선거. 그때는 저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저는 61년생이니까 사실 4.19가 60년에 일어난 거 알고 있어요. 그날 60년 3.15 부정선거 이승만 대통령하고 이규홍 전 부통령 선거에서 자유당이 특히 부통령 부정선거 그거 했다고 일어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죠? 네. 여러분 저보다 연배가 많으시니까 뭐 초등학생이나 또는 중고등학생 또 그리고 4.19 때 직접 참여하시는 분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원인 일어난 4.19 우리 유명한 사람 얘기 있죠. 마산 4월 11일 1960년 4월 11일 마산 신포동 앞바다에 마산 상모 교복을 입고 눈에 제로탄이 박힌 고 김주열이라는 학생이 떠올랐다는 거. 그래서 김주열을 뭐 지금도 북한도 마찬가지고 아주 유명한 열사로 만들어 놓은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랄만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 북한 간첩이 조작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알고 계세요? 아 예 다행이네. 여기는 아시는 분이 굉장히 많네. 예. 1946년 대구 폭동 주범 고정간첩 이석 이석이 실토했습니다. 자기가 간첩 조직망에 의해서 김주열이 조작도 그렇고 또 고정간첩 김용주라는 예? 그 간첩도 역시 실토했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아니 물론 4.19 전체가 그런 건 아니죠. 근데 김주열 시체 조작부터 4.19의 촉발점 마산 사람 바닷가 여기 뭐 우리 사무총장도 마산고 출신인데 마산 사람 바닷가 사람들 대체로 열체질 맞죠. 예. 아니 뭐 전남 신안이 됐든 경남 마산이 됐든 제 고향은 경북 영덕 강구입니다. 여기 사회자 손상대 씨 저기 예? 손상대 씨도 울진 북면 다 바다 끼고 있습니다. 바다 바다는 잔잔합니다. 보통 잔잔하다가 물이 성나면 질풍노도 태풍 그거 아무도 못 막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정치사도 그래왔고 대한민국의 중요한 모든 사건 뒤에는 북한 공작이 있었습니다. 5.18도 마찬가지고 제가 책도 썼지만 세월호도 북한 공작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자 우리 살펴보십시다.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출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정선거할 이유가 없어요. 혼자 그냥 당선인데 왜 부정선거를 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 물론 이기봉은 부정선거를 했다고 역사적으로 나와있고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김주열이가
김지현이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네. 시간 관계로 짧게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정말 심각하거든요. 예, 부정선거 문제. 물론 여러분 자유한국당을 보유자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 문재인 끌어내리는데 4분 오열된 태극기 진영이 전부 다 뭉쳐야 됩니다. 예? 연대를 해. 연합을 못하면 연대를 하고 같은 주제에 이미 이렇게 같이 집회를 하기로 했다니 반갑기 거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거에 기대하신다면 부정선거 막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드루킹 몸통 누굽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김경수 풀어주고. 네?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 3.15 부정선거는 조작된 4.19로 김주일이 죽은 시체파리에서 정권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좌파들은 다 이런 식으로 없는 것도 만들어냈어요. 물론 3.15 부정선거를 안 했다가 아닙니다. 김주일이 시체가 조작됐다는 겁니다. 제 주장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엄연하게 8,840만 건 여론조작 당했는데도 여러분 가서 예? 김경수 구속수사하라고 한번 시위한 적 한번 있어요? 아, 시민이 안 해도 괜찮습니다. 시민은 안 했다 치고 자유한국당 저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당대표 원내대표 다 법조인 아니에요? 이 의미 모릅니까? 저는 아무도 자유한국당이 안 하길래 제가 미천한 몸으로 책까지 지었어요. 아, 물론 그 책 안 팔리죠. 당연히 내가 뭐 많이 팔리려고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이건 딱딱하고 귀찮고 교과서예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중요한데 헛다리다 짓고 있어요 다들. 네? 여기 여러분 애국 시민들이 와서 태극기 집회하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도부들이 제대로 방향을 찍어서 제대로 하면 저놈 끌어내리는데 바로 우리 힘으로 됩니다. 미국인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3창하고 내려가겠습니다. 하여튼 드루킹의 몸통은 문제 있는 거 아시니까 제가 끌어내자 하면 여러분 문재인 외쳐주십시오. 자, 3창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끌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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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우리 조원영 변호사께서 하신 말씀 중에 백번 천번 우리가 진짜 사실 여자 태극을 들고 예를 들어 문재인을 끌어내린다 하더라도 선거를 이 상태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전선거운동 당연히 폐지해야 되겠지만 전자개표기는 북한의 1만 5천 명 이상 되는 세계가 인정하는 해커 조직이 한순간에 전자상태에서도 결과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 말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내년 4월에 선거를 하지 않든지 그 전에 문재인을 끌어내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결판을 지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대박이다. 사전투표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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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개표기 부수하라. 부수하라. 이래. 전자개표기 부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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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문재인이가 뭐 파쇄하라 뭐 이렇게는 잘 몰라요. 경남 말로 부사라 이래야 이 뭐가 하나 부서지나 보다 이런 생각하지. 이것도 시의적절하게 맡게 해야 됩니다. 자, 지금 한일 간의 문제 심각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차라리 친일로 살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끝장났으면 좋겠다기 때문에 저는 아베를 지지합니다. 왜냐? 아베보다도 더한 짓을 하고 자빠졌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싫고 그렇게 김정은이가 좋으면 북한 가스 살으라는 데 왜 안 가냐고 이거요. 이런 빨리 새끼들만 한 2천만 명만 너희들이 좋아하는 북으로 가서 살면 여러분들은 매일같이 여기 모여서 축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진을 우리가 오늘 제일 먼저 한번 해보려고 시간을 마쳤는데 지금 행진을 해야 됩니다. 자, 전부 일어나셔서 행진원에 참석해 주시고 앞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드실 분들 오른발 왼발 강하신 분 지도에 꼭 따르시기 바랍니다.
제일 앞에 군 출신 깃발이 서시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의 깃발 제일 뒤에 고교연합이 정렬해 주시면 되고 받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오늘 행진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교연합이 제일 뒤쪽에 행진을 합니다. 자, 질서 지도하시는 분들 잘 지도하셔서 행진을 차지 갖도록. 자, 다음은 일반 시민들의 깃발 가시고 제일 마지막에 고교연합 행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다리라 세기 이거 한데 가기 전에 우리가 구원하다는 제대로 외치고 갑시다. 문재인한테 여러분들은 끌어내리자! 이거 말하시면 됩니다. 문재인! 자, 앞에 차량 좀 비워주세요, 차. 자, 오늘은 될 수 있으면 피켓을 좀 드십시오. 지금 TV 조선이나 일부 방송들이 우파 진영으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아마 행진 이런 것들 찍어서 오늘은 안 되겠지만 아마 다큐나 이런 걸로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고교연합 저 뒤쪽으로. 자, 행진을 자.
Thank you.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선배님. 수고 많습니다. 아, 수고. 아, 저기 보자 혼자. 이거 나오게 이거. 무엇이? 화이팅! 이거 나오게 공사 마크 좀 나오게 더 머리.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수고하십니다.
오랜만이야. Thank you.
머리가 허여서 아닌가 보다. 국민들을 탄압
중요한 거는 국민의 위험해요. 단결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말을 해도 사실 정보를 보도해 주지 않기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방장관이라는 사람 뭐라고 했어요? 천안함도 영평도 영평 사건도 남북 간의 충돌이래요. 야, 이 개같은 놈아, 네 자식이 천안함에 타고 있었다고 충돌이라고 할 수 있어?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어떻게 천안함과 영평 사건이 충돌로 이루어졌습니까? 정경도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질문합니다. 유교가 남침이요? 물어보니까 대답 못해요. 다시 한번 책망하듯이 질문하니까 19초 만에 뭐라고요? 뭐라고요? 북한 남침이죠? 야 임마 국방장관이 그따가 국방장관이야? 당장 손 떼고 국방장관 자리 내놔. 초등학교 1학년짜리도 유교는 남침과 북한에서 일어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의 안보를 맡고 있는 국방장관이 유교를 배려 못하고 노목대고 김은만을 마지 못하고 노목대가 이런 저에게도 국민들이 빨리 끌어들여야 됩니다.
뭐야. 해봐, 해봐. 드디어 나섰구나. 드디어 나섰어. 예, 북한은 반인도 범죄 국가입니다. 북한은 또한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이것이 지금 북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평화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북한의 실상을 외면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평화를 원하지만 북한은 평화를 지원해서 반인도 자살하는 계획을 꾸준히 해서 뭐라고 했죠? 뭐 텐트 치고 있는 우리 공화당을 갖다가 현행범이라 했죠? 아까 그 여러분 이 동영상 보셨죠? 정부 질문할 때 동영상을 틀어가지고 생생한 그 용역 방패들의 폭력 장면을 아주 잘 보여줬죠?